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드고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포터 차량이 하나 입고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PPL 아니야? PPL? 오늘 차종은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진단 및 부품까지 고객님께서 다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바로 따라오시죠. 시동이 안 걸린 이유는 바로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를 넣어야 돼요. 오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테스트 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연료를 충전 후에 테스트 운전을 나가겠습니다. 꼭 운전을 하고 와야 돼요. 테스트 운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행 후 복귀했습니다. 오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식 포터. 주행 거리는 대략 1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고객께서는 외국 분이에요. 키르기스탄 분입니다.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곳이죠. 인구는 대략 662만 정도. 아무튼 오늘 고객께서는 자가 정비를 아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숍 매우 단골 분입니다. 저희 샵에 외국인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미국, 영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등등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죠. 오늘 고객님께서는 매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쪽 나라 분들이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직접 많은 작업들을 다 잘하십니다. 경고등 점등과 출력 부족 그리고 매연 발생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들 직접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두 가지 부품을 출장을 가셔야 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숍에 차량을 맡겨주셨습니다. 한국말로 정말 잘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거든요. 시간도 없고 왠지 잘못 작업을 하면 아주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오늘 작업은 바로 센서 교환입니다. 두 개. 그런데 정말 잘 빠져줘야 돼요. 안 빠져주면 일이 커집니다. 일단 시트를 뒤로 들어 올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샤. 오늘 작업할 것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배기온도 센서.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저게 정말 잘 풀려줘야 돼요. 뜨거워져야지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주행 후 들어왔습니다. 걱정이네요.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보고 안 풀리면은 이 커버까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떨리는데 공간이 가장 협소한 곳은 다 풀렸습니다. 한 번에. 와 정말 다행이에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잘 풀려주겠습니다. 볼트는 또 왜 이렇게 길은 거야? 됐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여기 커넥터네요. 너무너무 협소한 공간이라서 작업하기 까다롭네요. 빠졌습니다. 이놈은 잘 빠졌는데 이 위에 게 문제예요. 위에 거 잘 빠져줘야 되는데 제발. 일단은 커넥터는 빼주고 이게 스패너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선을 잘라서 속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열이 식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추운 겨울철에는 금방 빨리 식어버리니까. 제발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제발. 됐다. 됐습니다. 지금 잘 풀려지고 있어요. 좋아.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 안 빠졌으면 배기 메이플도까지 다 탈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운 좋았습니다. 아주 빨갛게 부식이 됐네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쩔어서 안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사산도 잘 살아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준비해오신 신품입니다. 외국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부품을 주문하실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뺀 이 센서부터 장착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작업할 저희 선후배님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님께서 직접 장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쩔어버리면 안 되겠죠. 좋은 보압용 고착방지를 좀 발라주고요. 앞쪽 센서 부위가 휘지 않게끔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정위치에 손으로 최대한 돌려줍니다. 오케이. 다음 배선을 정렬해주고
커넥터가 다르기 때문에 바뀔 일은 없겠네요. 본래 장착되어 있던 것과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놈도 고착 방지를 발라주겠습니다. 정비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센서 종류를 뺄 때 고착이 돼서 안 빠지고 부러지면은 아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집어야 되겠다. 동일하게 손으로 최대한 다 걸어주겠습니다.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 배선 정리 후에 커넥터를 체결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몸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겨울철엔 괜찮아요. 여름에는 진짜 작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더워서 여름에 작업하다 보면 가끔 화상을 입을 때도 있어요. 마지막 커넥터를 체결하면 되겠네요. 아 왠지 오늘 베어그릴스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생존 게임 카센터에서 살아남기 됐다. 오케이 장착이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보니까 다시 한번 유관 점검. 왜냐면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다른 커넥터나 다른 배선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한 후에 이상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를 초기화를 시킨 후에 제가 테스트 운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야 아직도 하는 거예요? 다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요? 뭔 개소리야. 지금 아까 내가 하고 있는데 포통 너잖아. 네가 준단 말이잖아. 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하는 것 같구만. 다 가는 거 맞지 진짜? 어 여기 손 하나 안 꽂았네. 뭐랑 꽂아 안 꽂기는 꽂았구만. 아 이 새끼 진짜. 와 진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나이는 분명히 제가 형인데 액면은 가자트가 형 같기도 하고. 이슈 초기화도 끝마치고 그다음에 주행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뭐 차가 안 나가거나 뭐 매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특이한 증상은 처음부터 제가 느끼기엔 없었어요. 당연히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전혀 이상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원하신 대로 작업을 해드렸고 이대로 차량을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뒤에 오신다고 했으니 그동안 잘 차를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만 형이 차 잘 보관하고 있을게. 위험한 일 하는데 조심해서 일하고.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정말 제 직업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도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의 부품들이 다 영어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친구분들이나 영국 친구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잘못된 용어나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자가정비로 오늘 같은 이런 센서들을 교환하실 예정이라면 냉간시에 작업을 하지 마시고 꼭 열간시 아주 뜨거워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정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